순간 승민이한테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노력하는 노력. 거를 되게 리스펙하는 것 같더라. 승민이는 찬이 형 그 완벽주의 어? 많은 걸 맡고 있잖아 찬이 형이 생각보다. 그지. 프로듀싱 같은 것도 그렇고 튠 같은 것도 그렇고 모니터 뭐 믹스 그런 걸 되게 리스펙하는 것 같아. 나 되게 강하게 키우잖아요. 노래적인 인간이던지. 어 맞아. 오 어떻게 알았지? 절대 칭찬 안 해 형. 난 그래 오히려 이게 좋아. 나는 막 따가운 것들이 정말 나를 더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어줘서. 이게 재밌네요. 네. 아니 사실 어제 진짜 갑작스럽게 저희 갑자기 이런 시간이 감독님께서 알려주신데요. 그래서 이걸 어찌 하나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됐어요. 네. 찬이 형이 승민이를 많이 엄청 건들 것 같아. 그치 그치 그치. 그 승민이의 그런 킹받게 하는 그런 모먼트들을 찬이 형이 되게 힐링으로 삼죠. 인생에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맞아. 되게 귀여워해요 찬이 형이 승민이. 승민이도 찬이 형을 귀여워한다는 게 문제죠. 방문대 나도 모르게 갑자기 답답해가지고 답답해서 요즘 눈물이 눈물이 계속 뚝뚝뚝 떨어지는 원래, 거 원래 어떤 사람들 앞에서 그냥 절대 잘 안 울거든요. 그만큼 좀 되게 좀 진지하게 느낀 게 좀 많았어. 아 이거 알지 못하는 무게가 되게 많구나. 자 여러분 여러분 yes. 여러분 저희 스트레이키즈가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. 아이고. 아 이번 앨범 더블 밀리언 셀러를 예약을 하면서 벌써부터 반응이 엄청 엄청 뜨거운데요. 아 어떤 앨범인지 직접 한번 소개해 주세요, 망찬 씨. 아 알아. 그 집에서 했던 오디션. 집에서 제이슨 브라즈의 아니오스. 아 맞네. When he was young. Now he's old. Hey, 승민. Hey, 승민. 뭐 겁내 안쓰러웠는데 보통 누가 울고 있으면 왜 우냐도 물어보고 괜찮아 뭐. 뭐 위로를 해주잖아요. 위로를 해주는데 너무 왜 우는지도 잘 알겠고 그걸 또 위로해주기가 싫었어요. 왜? 형 위로해주는 거 싫어하니까. 맞아. 신경 쓰는 거 싫어하니까. 너 안 따라줬어. 아 수저 놔줬어요. 수저를 휴지 하나 놔주고 수저 놔줬어. 내가 만약에 그때 찬이 형 왜 울어요? 찬이 형 괜찮아요? 찬이 형 울지 마요. 내가 있잖아 막 이런 말이 이제 형은 거기서 더 이제 화가 나지. 서로 되게 강하게 키운다. 혜지야 아까 뭐냐 그 한이랑 현진이가 방 색깔 바꿨을 때 조금 너무 행복했었거든요. 아 승민이 같이 잘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야 왜 이렇게 싫어해? This old man. I'm having a great day today. Thank you, Zimmy. and 그냥 든든하고 그냥 그런 솔직한 모습들을 안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냥 든든한 이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지 너희한테. 네, 솔직히 뭐 무슨 모습을 보여주던 말든 뭐 이미 형은 형이어서. 믿어도 싫어. No.
이 무게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구나 싶었지. 은근 내가 승민이한테 약간 그런 그 누구한테 안 보여준 모습들 되게 많이 보여준 것 같아. 아 별로 좀 궁금하진 않은데 많이 보여주더라고요. 링크 옆에 코너가 붙어있어. 아 잠깐 물 담갔다. 귀엽네 둘이. 아. Oh! Oh! Sandra, we sleep together. I'm gonna sleep at first floor. We sleep together, 그러니까 나도 솔직하게 말하면은 승민이가 확실히 제 타이밍을 너무 잘,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것 같아. 옛날에는 이제 내가 예민한 것도 모르고 이제 툭툭툭 칠 때도 있잖아. 요새는 이제 그 타이밍 되게 잘 피하는 것 같아. 너무 잘 알지. 자, 파라소 높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네. 네, 한번 먹을게요. 방영파크냐고, 방영파. 방영파. 난 조종당한 거야, 저한테. 얄미운 거는 없는데 그냥 미울 때가 많지. 아침에 자다 깬 얼굴 봤을 때. 야. 도망치고 싶다. 형 아침부터 작업하다 와가지고 모자로 푹 눌렀어. 뒷머리만 이렇게 떠 있고 머리 이렇게 다 까져 있는데 와 진짜. 아니 머리 모자 벗자마자 바로 그냥 빵 터지고 웃는 거야. 나도 그건 좀 웃기긴 했어. 아 귀여웠던 적도 있었고 콘서트에서. 귀여운데? 이미 울고 있거든요. 울고 있는데 왜 이랬을 때. 아, 형이 짠하다 그러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야. 아 그래? 내가 봤을 때 짠하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냥 그 말을 많이 들었다 그 얘기 하긴 했지. 듣는데 좀 짠해가지고. 어 그래? 네, 실감하기 앞서 정말 그냥 정말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. 정말 스테이 너무너무 항상 감사드립니다. 네, 스트레이 키즈 하면 왜 거기서 그렇게 눈물이 막 나오는지 모르겠어. 사람도 진짜 많네. 신기해. 나도 너가 그 타이밍에 울 줄 몰랐어. 그래서 너 우는 거 보고 나도 또 터졌어. 왜냐면 승민이도 잘 안 우는 편인데. 뭐 하는 게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아저씨. 문수야 이거 그거 아니야? 그 스타일러. 수복. 스타일러. 스타일러? Hang your clothes. Hoodies. Yeah. I think hoodies suit you better. Comfy. Hoodie 나도. Thanks, Chan. You're welcome, Simi.